아, 갑자기 힘드네. 네, 여기 골드레이블 매직바예요. 신사동 가로수길 골드레이블 매직바. 왜, 표정 왜 그래요? 저요? 예. 방금 세 분한테 뚫두갈 맞았더니. 월드 맞아요, 좋았으면서. 좋았다고요? 네, 아까 맞는 거 좋아한다면서요. 난 너한테 맞는 걸 좋아하지. 다른 사람이 맞는 거. 아이! 만지지 마세요, 이거. 옆에는 부인인가요? 아니요, 부인 아니고 34번째 첩이요. 난 일반인 만날 거야. 그럼 너 일반인 만나면 일반인 분들의 남자 친구분들 소개해주세요. 일반인들 남자친구? 그러니까 어떤 사이 좋은데? 나보다 돈은 못 벌든 잘 벌든 상관없고 집안일 잘해야 되고. 용영? 근데 용영은 너무 아빠 같아서. 아. 근데 또 아빠 같으면 안 돼. 아. 남자 같아야 돼. 좀 스윗하고. 스윗하고. 내 방송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. 내가 방송하는 오. 것을. 근데 일반인이어야 돼. 왜? 왜냐면 나도 스트리머 만나면 좀 부담이 될 것 같아. 나는 원래 같은 직종 사람을 만나는 게 좀 그랬어. 트위치네. 저렇게 말 한두 번 하는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. 내가 말했잖아. 내적 손절했다고. 우린 더 이상 친구가 될 수 없어. 왜 어두운 부분에서 내적 손절한 거야? 트위치 와봐요. 앉아봐. 아, 미안합니다. 나도 일어나겠다. 아니, 아, 여기서 나 왜 손절했어? 아, 여러분. 앉아봐, 빨리. 여기 이상한 사람이에요.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. 제가 얼마나 친절한데, 사람한테. 허예. 프로 너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왜 삐졌는지 말 걸어. 나보다 어린 게. 막말했어? 자꾸 깐족깐족 되잖아. 너도 깐족 되잖아, 근데. 나 깐족 되다가 내가 졌잖아. 그러면은 화해합시다. 화해. 싸갈 바가지 없어, 진짜. 화해하실래요, 우결하실래요? 이건 대체 무슨 경우야? 화해할래, 우결할래, 어떻게 할래요? 화해를 합시다, 그러면 일단 그러면. 화해를 하고 싸게 지냅시다. 자꾸 저 손절하는데요, 자꾸 뒤에서 나한테. 너한테 맘인가 봐. 에? 알지? 좋아하는 사람이 찝쩍거려. 빨리 멘붕 셔나 골라. 준표 형, 준표 형이야 나야. 준표 형이야 나야. 빨리 한 명은 골라. 한 명 골라요. 준표 형이야 나야. 준표 vs PH. 준표. 뭐? 왜 준표 형이에요? 준표 vs 준표, PH. 준표 군 저 싹퉁 바가지가 없진 않아요. 누구처럼 싹퉁 바가지가 없진 않아요. 이씨는 싹퉁 바가지 없다. 어느 부분에 싹퉁 바가지 없다 느꼈어? 그냥 모든 게 다. 그래? 아, 저는 정말 젠틀하게 했습니다, 오늘 방송. 정말 뭐 항상 너무 아름다우신 여성분 옆에 세우셔놓고. 예, 여자가 그냥 단호하다는 뜻은 그쵸? 관심이 있다는 뜻. 아, 잘 알아요. 다 알아요. 튕기는 거 잘 봐. 밀당이야, 밀당. 너무 말 바꿀게요. 준표 군도 싹퉁 바가지가 없는데. 제가 잘못 알았어. 젠틀한 건 계속. 너무 없어. 응석 부리시길래 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. 그러면 네. 준표랑 PH한테 둘 다 같이 직접 하는 거 아니야, 그러면? 양다리. 너 자꾸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지 마, 이 개새끼야. 가위바위보 하자. 제가 네, 가위바위보. 지금 나 이바위보? 형 이겼네? 예, 네, 이겼죠. 가지세요, 가지세요. 아니, 아니. 저 사람이 하는 거예요. 가지가요. 가지세요. 아, 원래 이긴 사람이 진 원래. 진 사람이 우겨가는 거야. 아니, 오늘부로 이 새끼랑은 아니,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, 오늘. 방송 아무것도 안 했는데. 그럼 좀 착하게 말해줘, 스윗하게. 스윗하게. 밥 먹으려고. 혹시 진진지였습니까? 판소리? 아니, 맞잖아요. 원래 판소리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지해라고. 그 뭐야, 높임말. 그 프레임, 뭐 높임말, 높임말. 진진 잡수셨는지. 급존칭. 급존칭. 지금 늙었다고 먹이는 거죠? 밥 먹었어. 밥 먹었니? 밥 어따 대고 반말? 아유, 아 그럼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? 아니, 거죠? 아니, 급존신 어떻게 뭐 어떻게 해? 근데 나도 피곤해. 왜? 너무 오늘 많이 후드를 맞았어. 그래? 너 맞는 거 좋아하잖아. 근데 맞는 거 좋아하긴 한데 이렇게 맞으면은 사람이 약간 이렇게 찰싹 악 이건데 이렇게 맞으면 사람 죽잖아. 아, 저는 죽지 않을 때까지 앞에요 항상. 살려는 드려요, 살려만 드려요. 저는. 아니 근데 표정 보기까지 막 죽을 거 하시면 안 돼? 아, 좋아하고 있어 속으로 좋아해. 미친놈들이네? 나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. 내가 오늘 네가 어떻게 죽는지 보여줘. 아, 왜 이렇게 똑똑해졌어요? 말하는 거 보니까 엄청 논리적이네. 방송표정? 아, 이게 온오프 같이 다르구나. 확실히. 아, 오늘 집에 가서 생각해봐요. 괜찮아? 자, 기회 주는 거예요, 기회. 귀신 보여 지금? 귀신 보이는 거 아니야? 약간 허공을 보고 있는데. 아저씨 거기 계시면 안 돼. 내려오세요. 아저씨. 여기 벽인데? 아, 받아주는 거잖아. 아, 이 개새끼야 진짜. 이럴 줄 방송 트라우마 오겠다. 아, 제 방 와서 갯만 킬게요. 아, 저 이쯤 사람 울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긴 해. 울면 안 돼. 울면 안 돼. 할아버지가 우리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.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요. 혹시 선물을 받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? 선물이요? 뭐 새로운 검은 고나 아니면 뭐 새로운. 아, 저 아이패드 새로 나온 거 200만 원짜리. 아, 알겠습니다. 그냥 궁금해서요.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. 궁금했나 봐 진짜. 네, 궁금했어. 정말 궁금했어요. 개인적으로. 여러분 재밌는 방송 보시고요. 전 제 방송 좀 더 켤게요. 저기 끝달 남다고. 가야 돼. 앉아.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아니, 앉아. 막아. 여기 가드레이처. 여기
시선을 받는 아, 진짜 비슷해. 진짜 깨물었어. 아. 중독. 아 이러면 내가 또 못 봤잖아. 아 또 여태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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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 또 또 마침 또. 나 좀 준비 좀 해야 되나? 앉으세요, 앉으세요. 아, 아프세요, 아프세요. 제가 아, 이러면 오늘... 내가 또 못 가. 아, 예, 제가 시켜드린 겁니다. 아, 멘보샤잖아. 개맛있겠다. 근데 그냥 드시는 거예요? 그럼요. 아, 판소리 한번 하시고 드셔야 돼요. 저 나가주세요. 아, 돈 안 내셨죠, 지금? 신고할 겁니다. 네, 원래 방송이라고. 싸갈 바가지 없는 녀석. 맛이 어때요? 정말 맛있어요? 아우, 드셨어요. 드실래요?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골드레이블이 맛집이네요. 이번에 근데 기름 맛이라고 하시는데 원래 멘보샤가 기름이 좀 쩔긴 쩔어요. 근데 여기는 이상하게 담백하게 맛있어. 이게 왜 우결 어떠신지나 물어보시는데요. 죄송한데 왜 무시하세요 저 댓글 다. 그래서 싸갈빠가점 사람과는 친구 이상은 할 수 없어요. 그럼 친구라도? 친구라도? 아 이런 동생 있으면 굉장히 피곤할 것 같은데. 아... 맨날 이러는데 누나 판소리 해봐 판소리 해봐. 누나 판소리 해봐. 못해? 왜 못하지? 누나 판소리 해봐. 정확히 짚었어. 아 명절 사촌 동생. 혹시 동생 있으세요? 저 혼자예요. 아, 혼자예요? 이참에 동생 만드는 거 어때요? 입양 아, 마술하는 동생. 마술하는 동생? 마술 만드는 동생. 마술 만드는 동생? 만드는데 싹퉁 바가지가 없는? 구독자가 2만이야 유튜브가. 근데 대신에 돈이 좀 많아. 그리고 얼굴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. 본인 입으로? 잘생긴 편에 속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약간 중상 이 정도에 살 빠지면은 지금은 케인이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아직 덜 그렇게 복권이야. 복권에 이제 쌍기역 보이는 거 아니죠? 쌍기역 안 보여요. 그럼 뭐예요? 싸갈 바가지가 없는데. 싸가지가? 아 그래 아 싸가지. 싸가지를 좀 해야겠구나. 안경 벗으면 이제 안경 벗으면 어때요? 오 근데... 지금 설렜지? 아 봤어 됐어 끝났어 끝났어 방금 설레고 봤거든요? 떨리는 거 봤어. 제가 원래 이래서 안경 안 벗거든요. 이게 힘을 숨기는 것 같이 원래 약간 오늘 또 한 여자의 마음을 낚아버렸네요. 멘보샤 맛있다. 이거 봐봐 말 돌리는 거 보세요. 벌써 끝났다. 이제 어떻게 해요? 이제 잘 때마다 내 생각 말 좀 들어도 꿈에서 막 나오고 어떻게? 그게 악몽이 아니길 빌어야 될 거예요. 아 나이트. 좋아하는 신도 뭐 있어요? 멘보샤 말고? 어향가지요. 어향가지 가지 요리예요? 가지를 드세요? 저 가지 진짜 좋아하거든요. 민트 초코는요? 좋아요. 죄송하지만 안 하겠습니다 방송 같이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품절하겠습니다. 아쉬워서 어떡해요? 지금 붙잡을 기회 드릴게요 한 번만. 민초 존나 맛있어요. 아 민초 존나 맛있어요. 아 참. 아 민트 초코. 혹시 이상형 어때요? 이상형이요? 네. 그 pH심은 아닙니다. 아니 자꾸 나만 싫어해 왜? 그래, pH 좋아 사람. 미담 진짜 많아요 저. 맞아 미담 제조기. 미담 제조기예요 저. 멘보샤 누가 시킨 거예요 이거? 제가요. 그럼 내가 시킨 게 아니었는데 생각해보니까. 잘했어. 그러네. 얼 잘했다. 멘보샤도 혼자 지킬 줄 알고 대단해. 그걸 빈다. 진짜. 아니, 지금 잠깐만. 지금 방송이 룰을 어겼어. 어떤 거요? 다섯 번 때리고 한 번 칭찬해줘야 돼. 아 오케이. 지금 여섯 번 때렸어요. 경고입니다. 칭찬 한 번. 네. 다섯 번 때리고 칭찬 한 번. 뽀로로에 루피 닮았어요. 그거 아니에요. 아 여기 아니에요? 아우 예쁘다. 아 말이 안 나오네 죄송합니다. 아우 예쁘다 빨리 해주세요. 아 예쁘다. 아 내가 이런 말 못해 원래. 아 상대방 힘들어. 아이유 닮은 꼴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?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. 그거 너무 칭찬이에요. 아 그래요? 그 정상이 무슨... 칭찬해야 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칭찬은 그 먹이는 거예요. 아이유 하이호환. 아 이거 괜찮다. 아 괜찮다 그치. 어, 아이유 하이호환. 그건 좀 괜찮다. 그러니까 아 좀 기분 하이호환에 기분 나쁠 뻔했거든요. 근데 아이유 하이호환 꼭 나쁘지 않지. 반면갱 상이호환 아이유 이런 어때요? 오너 괜찮은 거 같아. 와 그러네. 아 감사합니다. 야 어? 아 이러면 또 내가 점수에서 밀리는데? 아 이러면 또 내가 밀리는데. 큰일 났다. 준표 바꾸자 나와라. 아 조졌다. 서브로 줄 수 있지.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다니. 근데 준표꾼도 나랑 합방 안 해주잖아요. 합방을 안 해준다고요? 제가? 그래요? 제가 깠어요? 많이 할 텐데? 안 깠어요. 한 번도 깐 적은 없는데. 저 왜 정치에 방송 켜라서 방송 켜게? 대기업이겠지? 그래서 까겠지? 그래서 연락 안 드려봤어. 아, 왜 정치에서 왜 방금? 할 수 있지 충분히. 아주 나쁜 말이에요 방금? 잘못했어요. 입 한 대 치세요. 아까보다 힘 빠진 거 봐. 힘이 많이 빠지셨습니다. 노래 할 수 있겠어요? 아 노래하면 또 하는데. 아 진짜 멋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너무 멋있다. 봐봐 이렇게 우쭈쭈 해줘야지 사람이 좋은데 싹퉁바가지 없는 새끼는. 근데 제가 네. 진짜 착한 애거든요? 근데 왜 제 저분은 미담 좋아해서 그렇다. 좋아해서 그렇다니까. 미담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괴롭히고 그러잖아요. 혹시 괴롭힘 당한 거야 지금? 내 생각은 그거 조금 달라. 그럼 저분은 지금 방송이 되니까 눈이 회가 돈 거야.
그것도 있어요. 마치 은별이처럼. 맞아요, 맞아요. 약간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, 근데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. 미워했으면 쟤는 상대를 안 해서. 아니 근데 양갱님을 누가 싫어하겠어요? 싫어할 사람이 없지. 자기 관리를 그렇게 많이 하니까 대단한 것 같아. 아 이제 공연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. 그러니까. 응. 아 싫어. 나 잠깐 앉아 있을게. 어? 나 잠깐 앉아 있을게. 어, 앉아 있어. 고마워.